추석을 맞아서 저희가 벌써 고장내버렸어.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라이온 분들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으니까 저희도 선물을, 안에 구성품은 단호박. 우리 라이온 분들이 또 단호박이시거든요. 왜냐면 너 뭐 재미없는 말 한다? 아! 방금 건 그렇게 재미없었어. 단호박이시기 때문에 식혜도 단호박. 이 그냥 식혜가 아니거든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식혜. 이쁘게 포장된데 이거 한번 꺼내봐도 될까요? 짜자잔! 너무 이쁘지? 이거 받으면 이거 기분 좋을 수밖에 없겠는데, 라이온 분들이? 즐거운 추석 되시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계란 노른자 아니고 달입니다. 추석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 빼주셔서 저희 만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방에서도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네요. 감사합니다. 라이온의 응원법은 항상 완벽합니다. 그리고 너무 웃겼던 얘기, 꿰뚫어. 꿰뚫어가 발음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위에서 꿰뚫어 어려우면 그냥 깨털어라고 해라, 깨털어가 좀 더 잘 붙을 거다 이렇게 농담삼아 던졌는데, 무대를 하는데 깨털어! 깨털어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아, 저 힘들었어요. 미니 팬미팅을 할 건데, 이제 연휴 전날에 오셔가지고 소정의 질추, 떡과 식혜. 식혜 맛있거든요. 저 식혜 좋아해요. 전 약간 식혜 밥알 없는 걸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밥알은 안 먹고 식혜 물만 먹었어요. 국수기 맛있지. 새벽부터 와주셨는데 여러분, 이거 집에 가실 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마스크 끼고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또 떡만 못 먹힐 수 있으니까 달달한 식혜와 함께 또 달달한 하루 보내시고, 또 내일이면 이제 연휴가 시작인데 라이언 분들도 이제 고향 가가지고 부모님도 오랜만에 뵙고 친척분들도 뵙고 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가세요. 라이언들이 가족이죠.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또 추석이어서 식혜와 여기서 TMI, 저희 엄마 식혜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습생 때 엄마가 만들어주셔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옥진이랑 저는 엄청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질추하! 아, 여기 없다. 명절! 보고 만난 선물을 주세요. 맛있게 드시고 봤으면. 렌즈 하나 나가. 이거 드세요, 지금? 우와! 소름! 어제 응원법이 나왔는데, 와, 이걸 또 바로 이렇게 해내신 여기 라이언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거 잘 나온다, 진짜. 내가 나를 잘 나온다.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엠사 짱이다. 진짜, 와. 오늘 라이언 여러분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무대를 쉴 수 있었던 거거든요. 되게 사랑합니다. 하나도 가져가세요. 벅차올라왔어요. 세트도 너무 이쁘고 조명도 너무 이쁘고 또 우리 멤버들 너무 이쁘니까 3.17 이후라서 최고의 무대가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야, 너가 제일 멋있어. 니가 더 멋있어. 니가 제일 멋있어. 니가 더 멋있어. 오, 팬분들 응원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아니, 인트로 할 때 팬분들께서 그 처음에 들어가는 박자를 놓치셔가지고 아니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살짝 웃었는데 그게 잡혔을라나 모르겠어요. 라이언 여러분들은 틀려도 귀엽네요. 카와이! 카와이! 그 엔딩 포즈를 저희가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선호할 때는 라이언 포즈도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좀 멋있게 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꽃가루 대신 깃털을 뿌려주셨어요. 이동하는 도중에 제가 깃털을 딱 잡아가지고 예쁘게 만지고 푹 부리려고 했는데 만지작 만지작 걸리는 게 잡혔더라고. 만지작 만지작. 또 이게 움직이고 나 시간 나올 줄 모르니까 라이언 포즈요. 어우 귀여워. 어우 귀여워. 나야? 너 시크릿 핑크 때문에 안 보여. 아, 보여. 시크릿 핑크. 아니 뭐야, 왜 안 보여지는데? 멋있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저는 여기까지입니다.